안녕하세요, 콩냥입니다. 오늘은 레인보우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 준비물은 천점과 물감, 생크림이 필요합니다. 제가 먼저 만들어 온 레인보우 케이크 시트인데요. 이건 초록색. 초록색. 핑크색. 그 다음에 노란색, 파란색이 필요한데요. 크기는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주시고, 어차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, 에이코니까,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시고, 그 다음에 노란색. 노란색 준비해 주시고, 이제 하늘색도 만들 건데, 제가 생크림이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즉석에서 만들 수도 있고, 이렇게 됐고요. 이제 파란색을 만들어 볼 건데, 제가 천점이 별로 안 남았거든요. 이것밖에 별로 안 남았어요. 이 정도? 이 정도 뜯었고, 이제 파란색 준비해 주시고요. 하늘색 준비해줬고,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무튼 해주시고, 파랑색 준비해주시고, 죄송합니다. 아까 전엔 그게 갑자기 쓰러졌기 때문에 파랑색을 열으셔서 조금만 별로 연한 하늘색을 낼 거기 때문에 조금만 해주세요. 조금만 섞어주신. 네, 이 정도의 하늘색을 네, 이렇게 됐고, 다시 동글동글하게 해주시고, 아이고, 자 같은 것, 자로 눌러줍니다. 눌러주고, 이것도 눌러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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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얇게 눌러주어야 할것 같은데, 이게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. 이 정도로. 나한 번씩 더 눌러 주었습니다. 노란색도 눌러 주시고, 파란색이 좀 굵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
눌러주었고 색이 진한 순서대로 눌러주었어요. 이렇게 마카롱처럼 됐는데 다시 동그란 원을 만들어주시고 좀 눌러주세요. 파랑색이 좀 큰가 봐요, 이게. 아무튼 다시 눌러주시고 이건 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혀주세요. 출처? 이거를 그 제가 만드신 걸 만드시고 싶을 때는 제 그 제가 저의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출처를 밝혀주세요. 네, 이제 생크림을 꺼낼 차례인데 생크림이 네, 여기 있고 생크림이 아직도 남아있네요. 생크림을 짜주시고 이런 걸로 잘 펴주세요. 이렇게 안 보이시면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남은 거는 옆에다가 해주시고 생크림을 더 짤게요. 묻을 수도 있으니까 밑에 물 깔아주고 그냥 호일 뜯었어요. 이거는 이 그릇 대용으로 이렇게 짜주시고 여기도 짜주셔서 다시 이걸로 잘 커터칼이 쓸모가 되게 많은 것 같네요. 이걸 좌측하면은 그 이게 잘릴 수도 있지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생크림이 묻으실 수 있는데 커터칼에 묻은 생크림은 그 물티슈로 닦으시면 잘 지워지시니까 물티슈로 한번 쓱 해주시면 진짜 잘 닦여요. 이게 이렇게 반짝반짝 하게 해주시고 다시 생크림을 발라보겠습니다. 다시 생크림 바르기가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이게 어렵네요. 이렇게 해주시고 더 짤게요.
이렇게 해주고 생크림을 더 짜야 될 것 같은데. 더 짜주시고. 이렇게 해주시고. 지금 안 돼가지고 생크림이, 이게 이 생크림은 그 장식할 때만 써야 될 것 같아서 좀 안 돼요. 생크림이 잘 지금 너무 끈적끈적거리고. 그래서 하얀색으로 덮어보겠습니다. 하얀색으로 덮어줄게요. 어차피 색도 예쁘니까 생크림을 발라주면은 더 그 뭐라 해야 될까요? 뭔가 그 더 그 케이크 속에 들어있는 생크림 있잖아요.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예뻐 보일 수 있으니까. 어? 동그랗게 말해주시고 눌러주세요. 해주시고. 케이크가 만들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10분이 넘었는데 이걸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셔서 이렇게 감싸주셔서 좀 이게 좀 그 뭐였지? 좀 떼어졌는데 다시 모양 다 잡아주시고 이렇게 듣고
데코를 해줄 건데 데코를 해줄 건데 이제 그러면은 그 저는 체리하고 그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엔 바나나 다른 것도 많이 쓸 거예요. 이번엔 다른 것도 다 준비했고 딸기가 많이 쓰더라고요. 거의 많이 쓰는데 향도는 의외로 많이 쓸 줄 알았는데 잘 안 쓰게 되고 아무튼 여긴 젤리통이고 잘 안 아무튼 딸기 슬라이스 딸기를 열어주시고 해주시고 바나나 올려주시고 이거 주시고 안 되는데 이걸로 한번 20분 다 돼가는데 이렇게 길게 갈 줄은 몰랐거든요. 높이 갈 줄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라서 웃음소리가 들리실 수 있는데 우리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가족들이 계속 거실이라서 그리고 딸기를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딸기가 의외로 많이 안 사용할 것 같았었는데 많이 사용하네요. 해주시고 이제 바나나 해주시고
하나 넣고 이제 이걸 넣어줄 건데 체리 해주시면은 이제 그 레인보우 케이크가 끝이 났습니다. 원래 잘라야 되는데 자른 모습은 다 말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